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미강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강유가 미녹시딜 3%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또 특별한 분 나오셨는데요.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의 모발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꿀팁을 주시는 아주 친근한 분이시죠. 자,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아, 원장님 우리나라 모발 이식 1세대시고 모발 치료만 26년 차이신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원장님 그 저희가 이제 항상 집에서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또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네. 그 행위 중에서 네. 탈모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의외로 매일 하는 거? 예. 네. 의외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네. 많은 것을 좀 주제로 삼을까 합니다. 네. 그게 뭘까요? 바로 샴푸입니다. 샴푸? 제대로 샴푸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탈모를 막아주는 제대로 샴푸하는 방법. 네. 오늘 그게 주제군요. 제가 봐서는 그 샴푸하는 분들이 네. 한 90% 정도는 네, 네. 제대로 샴푸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샴푸를 네. 제대로 못하면 탈모를 5년 정도 땡길 수도 있고요. 아. 또 샴푸만 잘 하더라도 또 탈모될 분들이 탈모를 5년 정도 칠 수도 있는 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일 하는 샴푸를 네. 방법만 바꿔도 네네, 탈모를 그렇습니다. 5년이나 칠 수 있다. 네. 굉장히 지금 솔깃한데요. 네. 네. 자, 뭔가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그 샴푸할 때 그 네. 물의 온도가 물의 온도. 의외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은 그 두피 마사지 혈행을 돕기 위해서 네. 아주 뜨거운 물로 샴푸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네. 그 냉 마사지가 좋다고 아주 찬물로 개운해서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만약에 매일 뜨거운 물로 네. 우리 손을 빡빡 문지른다면 네. 이 피부에 그 피지 방어막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겠죠. 네. 그 일종의 화상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주 찬물로 또 하는 것도 씻는다면 네. 제대로 노폐물이 씻어 나가지 않고 피부를 그 혈액 그 순환을 막아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6.5도를 넘지 않게 보통 32도에서 네. 한 37, 8도까지 그 사이를 미온수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우리가 만졌을 때 그냥 미지근하고 따끈한 정도? 네네. 그 정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의 온도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샴푸할 때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또 네. 그 여자분들보단 남성분들 성격 급한 분들 네. 물만 묻히고 바로 샴푸 그렇죠 그렇죠 질 하잖아요. 네네.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네. 그 머리카락과 두피 각질이 예, 수분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충분히 적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네. 이 모발 건강, 네. 건강한 두피, 건강한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네, 네. 두피에 노폐물이 쌓이고 네. 또 청결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두피 마사지 하듯이 해야지 네. 이 머리카락에 그 노폐물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은 우리 머리 감는다는 걸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 두피를 청결히 하면서 보조적으로 머리카락이 씻기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물도 충분히 묻히라는 게 두피까지 다 젖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 의미군요. 네네. 아.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그 샴푸를 네. 그 손바닥에 그 짤아서 네. 바로 두피로 그 머리카락을 가져가면 네.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네. 그래서 네. 손바닥으로 사사 문질러서 거품이 일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때 이 머리카락 그 전체 그 문지르면서 여기 그 우리가 빗질하듯이 손가락으로 네. 결대로 이렇게 두피를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그 여성분들은 또 이런 그 잘못된 샴푸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머리카락을 서로 막 손으로 손바닥으로 비비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두피를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빗질하지 쓸어 내려야 됩니다. 아~ 안 그러면 네. 그 모발의 케라틴층이 서로 네. 비벼지면 많이 손상되고 큐티큘이 파괴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샴푸를 하고 나면 머리가 윤기가 없어지고 뻣뻣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을 비비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물로 적시고 네. 그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두피를 문지르면서 머리카락을 비비지 말고 빗질하듯이 그렇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또 샴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두피 전문가이시고 탈모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는 어떤 샴푸를 쓰시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도 헷갈리는 게 워낙 그 샴푸의 종류가 많고 탈모에 좋다는 제품이 사실 인터넷 검색에 몇백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사실은 판단이 힘든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뭔가 하면 그 샴푸의 그 pH. pH? 예. 아. 그것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통 그 사람의 두피도 피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pH가 4.5에서 5.5 사이가 그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약산성이네요. 네네. 예. 그 약산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의 그 두피나 피부나 마찬가지로 그 피지막이 있잖아요. 네. 그 피지막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박테리아냐 균이나 그 나쁜 해로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 약산성을 유지해야지 그 피지의 방어막이 유지가 됩니다. 아, 방어막이. 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샴푸들 보면 pH가 6에서 8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두피를 코팅을 하고 좀 풍성하게 보인다고 하지만 의외로 그 약산성을 깨트려서 그 방어막을 깨트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특히 탈모가 있고 또 그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꼭 그 샴푸를 약산성 샴푸란 그 pH가 표시되어 옷에 나옵니다. 그 샴푸를 꼭 골랐어요. 샴푸에 써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한 번도 눈여겨 안 봤는데. 그쵸, 보통 그건 안 보죠. 우리가 그 브랜드하고 그 냄새나 이런 것만 보는데 특히 그 탈모 그 모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pH가 표시된 샴푸를 고르는 게 한 가지 팁입니다. 네. 너무 또 중요한 꿀팁. 네네. 저도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또 원장님께서 오늘 탈모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두피 관리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피곤할 때 사우나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마찬가지로 두피도 사우나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두피 사우나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네. 일단 그 미온수로 샴푸를 잘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두피에 충분히 바르고 헤어캡을 씌워서 10분간 기다리는데요. 그 린스나 그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그 샴푸가 pH가 6에서 8 알칼리성들이 많아요. 근데 그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pH가 그 4에서 6으로 약산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두피에 충분히 해놓고 그 헤어캡을 씌워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있는데 좀 더 효과를 증가시키려면 그때 그 집에서 이 족욕을 하면 됩니다. 따뜻한 족욕? 40도 이상 물을 이렇게 받아서 발을 담그고 그렇게 있으면 전신에 그 땀도 많이 흐르고 혈액순환이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두피 마사지도 되면서 두피 사우나도 되면서 전체적으로 혈행을 좋아서 전체적인 컨디션을 좋게 만들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피 사우나를 하면서 족욕까지 함께 하는 거. 네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네. 아주 간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또 두피 사우나를 알려주셔서 저도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또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머리 깎고 나서 머리에다 바르는 헤어 에센스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바르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떤가요? 헤어 에센스는 특히 그 염색을 많이 하거나 퍼머먼트를 많이 해서 머릿결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머릿결도 정돈 되지만 그 머리에 코팅을 해서 보습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는 게 좋은데요. 네네. 근데 헤어 에센스도 이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 근데?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아주 또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팁입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요즘 그 미용 그 소재 중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미강유라는 게 있습니다. 미강유? 예. 네. 아,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살껴 있잖아요. 네. 살껴에서 추출한 그 일종의 그 식물성 기름인데요. 네, 네. 그게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100
밀리리터에 네. 2, 3천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 싸네요. 네. 네. 그거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네. 네. 그것이 우리가 뭐 몇만원 주고 사는 헤어 에센스만큼 네.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미강류가 그러니까 뭐 에센스 역할을 하는 건데, 네. 탈모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네. 이 미강류가 미녹시딜 3%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미강류가 네. 그 모낭의 성장을 돕고 네. 혈관 내피 세포의 증식을 돕습니다. 아, 그래서 미강류가 단순한 헤어 에센스의 보습 효과보다 네, 네, 네.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도 네.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와, 정말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네. 네, 아주 좋은 걸 알려주셨네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또 집에서 관리가 잘 안 되셔가지고 네. 두피가 망가지거나 모발에 또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병원에 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네. 두피 염증이 생겼을 때는 네. 그 젤 타입의 그 네. 스트로이드 용거를 씁니다. 예,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 예. 근데 네. 이 스트로이드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보통 그 제일 약한 스트로이드를 쓰는데 네. 다행히 두피는 네. 일반 피부에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조금 장기적으로 쓰더라도 부작용이 덜합니다. 아. 예, 그래서 간단한 염증에는 그 약한 스트로이드를 연고를 쓰고 네. 좀 더 심할 때는 항생제까지 결부해서 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자, 오늘 황정원 원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탈모를 예방하는 머리 깎는 방법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두피와 또 헤어를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이 두피나 뭐 탈모 관련해서 질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너무 감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